제가 버즈비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장난감처럼 분류되는 장비 중에서는 스파크를 무조건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대로 만든 장난감은 이미 장난감이 아니게 된다. 약간 이런 그죠. 느낌이죠. 그리고 거죠. 기어타임즈. 네, 제가 잘 쓰고 있는 스파크 이번엔 바이랑 콜라보 모델로 선언 나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저는 그 스파크 미니 산게 되게 의외더라고요. 아, 고를 샀습니다. 아, 스파크 고 샀구나. 그 핸드폰 네네네. 쓰기고 실제로 그 리뷰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았죠.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 제가 아무래도 해외 투어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 목적으로 샀었어요. 근데 여행보다 집에서 칠때더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사실은 이제 집에서 쓰려고 그 마샬 그 진공관 앰프 그 이렇든가 하여튼 그 있어요. 그 버즈비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40만 원 넘는 요만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초보고 너무 좋아서 그걸 집에서 써야겠다고 샀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집에서 볼륨을 잘못 높여. 어쨌든 진공관이 그쵸.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스파크 고를 사고 나서 집에서 그걸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피커도 작은데 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층간 소음으로 이제 연결될 만한 진동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탁상에 올려놓고 쳤을 때 너무 좋아서 아주 잘 그렇군요.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프로 기타리스트가 요긴하게 사용하는 물건, 스파크 고. 그리고 오늘 스파크 미니인데, 네네. 스파크 미니보다 몇만 원더 비쌉니다. 왜더 비싸냐? 스티브 바이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예. 일단 아티스트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스파크는 우리가 뭐 저렴한 그 가격대에서도 이미 장난감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스티브 바이와 협업해서 또 어떤 퀄리티를 뽑아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파지티브 그리드 모델링 기타 앰프 스파크 미니 바이 시바트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디자인이 진짜 되게 그죠? 엄청 임팩트가 있잖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스티브 바이의 커스텀 디자인입니다. 커스텀 디자인. 이게 만달라 그릴이라고 하는 건데, 저 바이의 히드라 기타에서 영감을 받은 네. 만달라 그릴. 그래서 뭔가 약간 동양적이고 되게 그죠.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몽골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어떤 그죠. 막 장판 이 카페트 아, 같은 데 카페트에 있을 것 장판, 장판 카페트. 카페트 같은 데막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죠. 무늬. 예. 되게 신비로운 무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케이블도 줘요. 이 네, 케이블 주는 케이블입니다. 네. 이 앰프에 동봉이 되어 있는 케이블 저희가 같이 지금 꽂아놨고요. 아티스트 시리즈 스티브 바이 에디션. 이뭐 스티브 바이는 뭐 워낙에 이제 아이코닉한 기타리스트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이 진짜 그죠.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곡이 들어도 딱 연주 들으면 이거 바이다 그죠. 이런 느낌이 그냥 들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자기만의 테크닉이랑 사운드가 너무나 확고한 기타리스트라 아예 이번에 미니의 프리셋 자체의 사운드 디자인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의 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앰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미니에 있던 프리셋과 전혀 다릅니다. 아예 지금 여기 프리셋 안에 스티브 바이의 프리셋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스티브 바이의 커스텀 디자인과 스티브 바이가 직접 만든 톤 프리셋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만 해도 조금 뭐 메리트 웃돈 있어요? 몇만 원더 주는 거 충분히 팬들이라면 할 만할 것 같아요. 네, 버건디와 골드 색상 조합도 굉장히 아름다운 네.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 커스텀 케이블, 3m 길이의 커스텀 케이블, 24K 금으로 도금된 커넥터 가지고 있고요. Play Along with By라고 해서 카탈로그에서 직접 그 백킹 트랙이랑 스티브의 백킹 트랙이나 루프를 활용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미니와 스파크 미니 바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뭐 시바트 출력, 뭐 휴대성,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앱과의 연동 이런 거다 똑같은데, 스파크 미니와 다른 점은 이제 바이의 취향이 담긴 만달라 그릴, 버건디 톨렉스, 그리고 케이블 추가. 약간 케이블 값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게. 네. 괜찮죠? 그리고 순수 디자인한 프리셋. 이 제공되는 프리셋이 Fresh, Mild, Hot, Fire. 이게 원래 있는 거랑 이 리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Fire, Hot, Mild, Fresh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Fresh가 명료하고 클린한 거, Mild가 약간 두터운 블루지, Hot이 리듬에 적합한 디스토션, 그리고 Fire가 완전 바이의 리드 톤을 이제 주는 그런 셋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프리셋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바이 톤에 접근하려면 스티브 미니 바이 앰프를 구매해야 합니다. 아, 아예 그냥 딱 이렇게 진입 장벽을 그냥 그러네. 쳐놨죠. 그러면은 일단은 독립적으로 어떠한 내가 이걸 샀을 때산 이유를 일단 만들어 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냥 미니 샀는데도 쓸수 있으면은 굳이 애매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사는 거에 대한 특별함은 아주 잘 담아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자인감만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톤의 메리트가 있는 네네. 거죠.
이 무게가 1kg가 조금 넘네요. 가벼워요. 뭐 성인 남자가 뭐한 손으로 충분히 돼. 1.5kg, 1.5kg. 그 핑크 덤벨 생각하시면 핑크덤벨, 핑크덤벨 됩니다. 무게. 어.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프레쉬, 프리셋이겠습니다. 예, 프레쉬부터 아 들어보시죠. 지금 지금 앱이 막 쫙쫙 앱이 돌아오고 있어요. 움직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프레쉬입니다. 들어볼게요. 어, 기타 볼륨 좀 볼륨을 확 올려볼게요. 올려주세요. 네. 어우, 소리 그죠? 좋다. 그 여기서 디테일은 앱에서 또 잡을 수가 있죠? 뭐좀뭐 잡아볼까요? 트랩을 좀더 올려볼까요? 네. 은총 쉬운 것 한번. 와, 소리 좋다. 역시 스파크 톤이 좋아요, 진짜. 그럴까? 좋아요. 마일드 가볼게요. 어, 뭔가 바위 같아. 여기서 공간계만 가득 적셔도 그 느낌 날것 같아요. 해볼까요? 네, 리버브를 리버브 확 양을 주고. 레벨도 좀더 주고 댐핑은 주면 안될것 같고요. 타임도 좀 길게 가고. 타임 길게 가고요. 어우. 로우 컷좀 해주고 더 주죠 뭐. 좋아요. 딜레이도 서스테인. 아, 좋네요. 우주로 가는 느낌. 그죠? 자, 이렇게 마일드에서도 또톤 한번 세팅해 봤고요. 핫입니다. 핫. 백핑할 때 많이 쓰이는 톤. 아이, 좋다. 아이, 좋네요. 크라잉 머신. 자, 이번에 진짜 리드 톤 파이어입니다. 야. 제가 스티브 바이걸 칠줄 몰라서. 아이, 충분하다. 아, 이미 너무 좋다, 너무 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스파크 요 고든 미니든 이 시리즈들을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강추하거든요. 일단은 이거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격에서 오는 부담감이 적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쓴 거가 전혀 안 아까워. 그러게요. 진짜 안 아깝고 제가 집에서 장난감으로도 가지고 논다고 했지만 약간 장난감 이상의 느낌을 많이 받는 게그 이제부터 해볼 거지만 네. 우리가 이제 백킹 트랙 같은 거뭐 유튜브를 틀어놔도 어차피 핸드폰에서 이제 블루투스 이제 스파크 이 하드웨어랑 붙고 오디오 내가 그 트는 오디오가 또 이렇게 따로 맞아요. 나가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음악 듣는 그냥 리스닝용으로도 이제 감상용으로도 쓸수 있는데 뭐 어떠한 거가 됐든 간에 이런 백킹 트랙 틀어놓고 내가 기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요 스피커는 이 층간 소음에 대한 그 진동으로부터는 되게 굉장히 벗어나 있는 그렇죠. 앰프예요. 테이블 위에다 또 올려놓으니까 그냥 맞아요. 공기 중에 퍼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크게 틀어놓으셔도 옆집에 그냥 뭐 이게 들릴까 말까 할 거예요.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그 형네 아파트도 있나? 우리 저희 아파트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기서 그냥 피아노 소리가 들려. 그 아파트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막 이제 낮에 되면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정말 시끄러워서 너무 힘들다 아, 짜증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느낌. 그럼 좋아요. 한번 그러면은 플레이 얼롱, 스티브의 플레이 얼롱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틀어놓고 뭐든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뭐 지금 보면은 그래비티
스톰. 네. 중력 폭풍. 오, 야, 좋다. 뮤직도 볼륨 조절할 수 있어. 와, 이게 여기서 이게 나. 요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좋네요. 뭐 퀄리티 일단 저는 이 사운드 4개 아까 프리셋 들은 것만으로도 스티브 아이의 팬으로서 너무 반가운 모델이고, 이거 말고도 원래 미니에서 제공되는 기능들 다 다채롭게 쓰실 좋아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바이 팬이라면 더더욱이나 좋은 모델. 바이 팬이 아니더라도 난 뭐 스티브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앰프는 예쁘네 이래도 그냥 좋은 맞아요. 모델일 것 같아요. 케이블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그릴도 멋지고 사운드도 확실하게 이제 다른 스파크 미니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이고요. 네. 선물해 주기도 좋고 나한테 주는 선물로도 좋고 여러분 제가 버즈비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장난감처럼 분류되는 장비 중에서는 스파크를 무조건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스파크는 정말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구매하셔도 DP용으로도 좋고 장난감이 좋고 뭐 여행용으로도 좋고 정말 다 좋습니다. 제대로 만든 장난감은 이미 장난감이 아니게 된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스파크 미니 바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기 전에 은총 씨부터 지름평으로 한번 지름평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계속 말씀드렸던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선물용으로도 최고, 그리고 장난감으로도 최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미니 앰프 다 바이바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